최근 학교 급식 비리에 이어 집단식 중독까지 잇따르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급식을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하도록 했었습니다. 학교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급식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몇 주 늦게 올리는 등 형식적인 곳이 많았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식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식단에 따라 음식을 준비한 뒤 학생들이 쓰는 식판에 한 끼 식사를 담고 사진을 찍습니다. 급식 사진은 당일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 올려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당일 급식이 끝나면 이제 홈페이지 올리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 날 올리거나 학부모님도 보고 한다 이제 또 다른 학교 비교도 된다고 하니 저희가 또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당 구성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게 되고. 학교 급식 홈페이지 공개는 지난 2009년 권장사항으로 시작됐고 올해부터는 학교 급식 지침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 공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초등학교 223곳 가운데 43%인 95곳의 학교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더 심해 20%대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학교마다 공개 방식이 달라 찾기가 힘든 곳도 많았고 심지어 몇 주가 지나서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가는 이 급식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또 식재료는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얘기죠. 최근 학교 급식과 관련해 대구에서만 급식 비리가 21건이 적발됐고 식중독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 급식 공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